열심히 하자.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여기 실장님 좋으시다. 근데 너무 좋아도 안 될 것 같은데? 때론 정지선 셰프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두 분의 중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뭔지 봐봐. 고기를 잡아. 네, 쳤지. 네. 바로 쳤지. 네. 바로 제가 톡 쳐, 그냥. 뭔 말인지 알겠어? 네. 뭐 해봐봐. 그렇지. 그래. 그렇지. 힘내고? 네, 알겠습니다. 현 실장님은 천사 같은 리더세요. 누구처럼 좀 크게 혼내지지도 않고 누구처럼? 따뜻하게 좀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좀 기회도 많이 주세요. 기회 전문가가 여기 있는데 현 실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. 여기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,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니, 저 착하게 행운... 말해서 들 친구가 아니라서 네. 한번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안 되나요? 제가 갈까요? 한번. 저는 대립풍이 빼가 아니에요. 세게 때려요. 막 가십니까? 예. 아, 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얘기하지 마세요. 상황이. 이제 묻지도 않네. 저는 술 뭐냐고. 아. 안 받을 수가 없어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사진 찍어드릴게요. 예. 네? 네. 사진 찍어 드릴까요도 아니네. 감사합니다. 또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시시해. 와, 아, 사인 좀 사인 하고 있어. 보통 사인지 저렇게 구겨서 안 가지나 그러고. 자, 호래손님 다 나가셨습니다. 네, 나가셨습니다. 얘들아, 제가 깜짝 선물 준비했어. 어? 어? 명주고 약주기? 짜잔. 여기 가봐. 이거예요? 응. 어? 이거요? 아, 아유. 아, 돈 안 아까워? 짠. 아, 와, 이야. 너무 좋다. 하도 내가 안 온다고 뭐라고 해가지고 요즘 핫하다는 포토도 등대를 만들어 봤어. 이게 손님 유익과 매상에 큰 도움이 될 거야. 알았지? 감사합니다. 활용 잘하고, 기득우, 넌 나 따라와. 기득우, 넌 나 따라와. 왜, 왜? 야, 넌 홍대점 가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다시 가라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여기 있고 싶어 했는데, 태국 씨는. 고생했어. 여기 들어가세요. 수고해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눌려봤다. 약간 아들 같아. 네, 저 이 앞에 치워놓고 일 하나 가자. 아, 진짜 가져가서 있으면 좋겠다. 아,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대. 아.